남전도의 연합 찬양대의 찬영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남전도의 연합회 헌신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현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 씻어주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주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많은 능력과 사랑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의지대로만 모든 일을 진행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입은 경향의 남전도 연합회가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는 기쁨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구원의 은총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지상명령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드립혀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 머리 숙인 남전도의 연합회 회원들, 교회와 세상에서
귀히 쓰임받는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우리들도 주님의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모든 일에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향의 가족들이 되도록 5월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2023년 경향교회의 희년을 준비하게 하시고 5대 시천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히 교회 설립 44주년을 맞아 제네바 신학대학원의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무리 짓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희년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는 보리떡 헌금 운동 완결, 수도권 벨트화를 위한 지교회 개척, 남북 통일 후 북한 선교를 위한 준비, 강서 지역 복지 사업 정착을 위한 제목들도 하루빨리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남전도의 연합회가 이 일의 최선봉에서 생애 최고의 것과 전부를 기쁨으로 드리는 기이한 청지기로 쓰임받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향을 사랑하신 하나님, 경향의 선장되신 석기현 담임 목사님 영육관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사역과 목회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어 매주일 말씀 선포하실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의 사자를 성령의 갑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헌신 예배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김수환 목사님,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롭고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들이 뜨거워지며 헌신과 충성의 다짐을 통해서 경향교회가 더욱 부흥하는 아름다운 결과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준비한 이혜성 어린이의 성경 암송과 남전도의 연합회 영상, 남전도의 연합회 회장단 특송, 남전도의 연합회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먼저 서울 남로회 성경암송대회에서 다윗상을 수상한 유년산부 이혜성 어린이의 성경암송이 있은 후 남전도 연합회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전도 연합회 회장단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유년산부 이혜성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연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래 이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애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애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애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확정되고 확정되었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그중 제가 38절에서 3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남전도의 연합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김수만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의 제자이나 두려워 숨기더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회장단의 특송과 남녀노연합회의 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 첫 출발하는 결혼식에 가면 어김없이 희망차고 밝은 기운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나보다 못난 것처럼 느껴지던 친구나 선후배가 1등 신랑 친구를 만나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 배가 아프고 짜증이 나기도 하지만, 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열리는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느라 한숨이 절로 나오지만, 그래도 결혼식은 기쁨이 넘치고 행복함이 구석구석 풍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장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환송식이 열리는 복된 성도의 장례식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산 호상의 장례식이라 할지라도 유가족과 조문객이 웃으며 들어갔다 웃으며 나올 수 없는, 정말이지 슬픔을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그러한 곳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슬플 수밖에 없는 장례식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는 장면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라고 습관처럼 말하고 지나가서 그렇지, 예수님의 장례는 정말이지 슬프고도 처량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장사되지 못하고 무덤에 묻히지도 못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잡히시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고 못 박히실 때에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과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간은 오후 3시경이었고 본문 42절에 있는 대로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 즉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로, 오후 6시부터는 그 다음 날까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장사 지낼 수 있는 시간은 고작 3시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상조회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몇몇 안 되는 사람들, 그것도 여자들이 이 3시간 만에 무덤을 구하는 등 장례 절차를 제대로 진행할 수는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반역죄로 몰려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으므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뿐더러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유대인의 무리에게 예수의 추종자로 잡혀가 또 다른 장례를 치를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러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예수님의 장례는커녕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시신은 십자가에 달린 채 독수리의 먹이가 되는 정말 슬픔을 넘어 비참한 일을 맞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케 하시며 승천하사 다시 재림하시는 그 하나하나의 가정마다 친히 역사하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도록 하셨습니다. 특히 비하의 절정인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또한 무덤에 묻히시는 일 또한 주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사람들,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을 들어 사용하사 장사케 하심으로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었음 뿐만 아니라 우리 죄의 대속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죽으셨음을 증거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만을 증거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깨달은 요셉과 니고데모, 즉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하나님의 친백성이며 거룩한 무리된 성도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나 어떤 삶의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주 되시며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가 참된 제자로서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도 담대한 신앙 고백으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38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아리마대란 지역 출신의 이 요셉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를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했고, 마가복음 15장에는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공회원은 당시 유대 최고의 권력기구였던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을 말하는데, 이런 공회원은 부와 명예와 권력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즉 요셉은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유력한 인사였을 뿐만 아니라 선하고 의로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태복음과 오늘 본문에서 요셉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요셉은 베드로를 비롯한 열두 제자 외에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중 제자로 여겨진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열두 제자에 비해 월등한 스펙을 소유한 요셉이 왜 열두 제자로 뽑히지는 못했을까요? 요셉이 가진 스펙이면 예수님 옆에서 공생의 사역에 큰 힘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왜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돕는 이 내용에만 등장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오늘 본문에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 요셉은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라고 했습니다. 즉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 제자인 것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여기 숨기더니라는 말을 기역 한글에서는 꺼리고 숨기며 피함이란 뜻의 은이하더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셉은 예수님을 믿기는 하였지만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셉이 그것을 숨긴 이유를 본문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자를 추리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이는 산헤드린 공회원도 마찬가지여서 공회원했던 요셉이 예수 믿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모든 특권을 하루아침에 박탈당할 수밖에 없었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된 것처럼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즉 요셉은 자신이 예수님이 제자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될 때에 돌아오게 될 불이익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으며 그것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에 지금껏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셉이 한순간에 다른 사람으로 변하였음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지체를 가져가기를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일 후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즉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성취를 바라보고 깨닫고 그 은혜를 체험한 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울에서 바울이 되어 복음의 사자가 된 것처럼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겨왔던 요셉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요셉의 구체적인 모습은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요셉의 모습은 누구 하나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상황에 예수님과의 예정도 있고 인지상정의 마음으로 그리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법에 사형당한 사람의 시신을 친족에게 내어주기도 했지만 반역죄나 내란교사죄로 처형을 당한 사람은 예외였으며 때로 독수리의 밥이 될 때까지 언덕에 그대로 두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 함께 공범으로 처형하려 했던 상황에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것은 내가 그의 제자입니다. 함께한 사람입니다. 나도 잡아가시오라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즉 공회원으로서 이러한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요셉이 그저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리했을 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예수의 제자인 것을 나름 철저히 숨겨왔던 요셉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까지 도망쳐버린 상황에서 굳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신이 나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의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인간적으로 추근히 여기는 마음의 표현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아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세주 메시아이시며 그 예수님을 요셉 자신이 믿고 있음을 고백하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즉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해 전혀 딴 사람이 되어 이제는 그 구세주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 불이익이나 비난 따위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이지 이제는 두려워 숨는 자가 아니오 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제자요 추종자라 불리며 죽을 수도 있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결연한 의지를 분명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이를 부연 설명하듯 마태복음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돌아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라고 그 어떤 꺼리낌도 없이 아주 담대하고도 거침없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온전히 믿게 된 그 순간부터 온갖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공개적으로 주를 향한 신앙 고백을 나타내 보임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증거를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중고대 별들의 학교에서 신은 죽지 않았다 2를 관람하고 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기독교와 관련한 25가지의 사건,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일명 차별금지법에 따른 사례를 모티브로 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의 내용처럼 기독교인 교사가 수업 시간에 성경 말씀을 말한 것으로 고소와 소송을 당했다든지 꽃짐을 운영하는 기독교인이 동성 결혼식의 화환 납품을 거부해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받았다든지 아이를 입양해 키우면서 성경 말씀대로 동성애는 죄라고 가르쳐 양육권을 박탈당하는 사건 같은 것으로 갈수록 그 신뢰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로 실직을 당하게 되고 영예나 물질적으로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두려운 상황에도 끝까지 성경에 입각한 믿음을 지키고 사람들이나 법정에서도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볼 때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슴이 뭉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들리는 후문으로는 별님들 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친구들도 있었고 별님들도 영화 주인공처럼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담대히 지키겠노라고 다짐했다고 하니 참으로 기특하고 든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당히 믿음을 지키며 그 신앙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지구 반대편 먼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차별방지법에 따른 그리스도에 대한 역차별 핍박이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는 않지만 멀지 않아 우리들도 이러한 일들로 마치 빌라도와 마른 무리들 앞에 서듯 그렇게 사람들과 법정 앞에서 공개적인 신앙 고백과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냐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공개적 신앙 고백으로 자신이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사회적인 지위를 한순간에 잃는다든지 자신이 속한 사회 공동체로부터 철저히 소외되거나 추출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다면 누구라도 쉽게 결단을 내리기는 힘들 것입니다. 더구나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은 마치 풀무불과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갔던 에스더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빌라도에게 당돌이 나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던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라는 신앙 고백을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공개적 신앙 고백은 불필요한 것으로 긁어 부스름을 만드는 것이냐 치부해 버리도록 사단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즉 예수 믿으면 죽는다 하는 사람도 없고 반대로 예수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딱히 뭐라 하는 사람도 없기에 굳이 예수 믿는 신앙을 공개함으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자존심이 상하고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여느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사단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을 고백함으로 성도인 것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낼 때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될 거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왕따가 되고 어쩌면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거라고 사단마귀는 두려운 마음으로 공갈 협박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어떤 성도들은 이력서나 경력서를 쓸 때에 주일 출석 등 교회 일로 업무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면접관이 있을까 하여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지 않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자녀들 학부모 모임에서
교회에 나가자고 귀찮게 할까 경계하고 멀리하는 학부모들 때문에 심지어 그것이 자녀에게까지 영향이 미칠까 굳이 그런 모임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응당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를 내지 않는 등 늘 저 자세로 있어야 할 것 같아 굳이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즉 교회에서는 신자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신자가 아닌 듯 살아야 손해보지 않고 좀 더 편하게 남들처럼 살 수 있기에 성도인 것을 숨기고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공개적 신앙 고백은 무슨 죽느냐 사느냐와 같은 큰 문제 앞에서만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모든 순간순간 나타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듯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 속 작은 일에도 끊임없이 이러한 신앙 고백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밖에서 대적하는 사단 마귀의 세력들이 우글거리는 바로 그곳에서 자신이 성도임을 공공연히 고백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 할 때 우리를 에워쌌던 온갖 두려움들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시는 아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물녹듯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는 주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진정한 신앙의 고백으로 참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는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헌신으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3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아멘.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의 장례를 위해 등장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다르게 장례 기사를 기록하는 복음서에서 니고데모를 언급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니고데모에 대한 기록은 복음서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 찾아와 거듭남,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였는데 그때 그를 소개하기를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즉 이 또한 산헤드린 공회원의 회원으로 덕망 있고 율법에 능한 자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에서 오신 선생님인 줄 알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이라고 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구원주 되심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그 말씀을 들었던 자였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에서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잠시 변호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있고 랍비로 존경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니고데모에 대한 결정적인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를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이라는 표현은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문맥으로 볼 때 앞서 살펴본 요셉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여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음을 말합니다. 즉 니고데모 역시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유대인들의 이목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정체,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나름 추종하는 요셉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니고데모도 요셉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의식하지 않고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행함으로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만이 끝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본문에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몰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할 당시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예물 가운데 하나일 만큼 매우 귀한 향료로서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몰약은
오늘날로 따지면 알로에 해당되는 침량과 함께 왕의 장례에나 사용되던 값비싼 물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례 물품의 양은 100리트라 약 34kg에 해당되는 양이었습니다. 즉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많은 양의 귀하고도 값비싼 물품을 가져와서 40절에 있는 대로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는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례를 치루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니고데모는 왕의 장례에나 사용되던 많은 양의 귀한 향품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사용함으로써 만왕의 왕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그 왕 되신 주님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헌신의 모습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역시 니고데모와 마찬가지였습니다.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그 동산에 아직 사람을 장사하지 않은 새 무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새 무덤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요셉이 자기를 위해 준비해 두었던 무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무덤은 바위를 파서 만들었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아두는 무덤으로 매우 값비싼 무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며 왕이나 귀족과 같은 부자들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위한 무덤을 미리 준비해 두었는데 요셉은 바로 그러한 무덤, 아직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헌신은 이사야 53장 9절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는 예언의 성취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셉과 니고데모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향한 진정한 신학 고백과 더불어 주님을 위해 자신이 가장 좋은 것들로 아낌없이 드림으로 참된 제자의 삶을 증거해 보였던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우리 삶의 곳곳에서 울려 퍼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신앙 고백만이 있고 진정한 헌신의 삶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참 제자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만 보아도 주님이 잡히시기 전까지는 자타가 인정하는 수제자라 불리며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다 라고 멋진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를 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오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요 그것이 수제자로서의 참 헌신의 모습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며 세 번이나 부인하며 도망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참된 제자요 사도로서 순교의 삶을 살았지만 바로 그 순간만큼은 온갖 두려움에 숨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즉 겉으로는 그럴듯한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 있더라도 참된 헌신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은 온갖 두려움에 숨는 제자로 다시 전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온전한 헌신의 삶으로 참된 제자의 길로 힘있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려 할 때에 내 스케줄 다 잡고 남는 짜투리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주일 성취를 위한 시간을 비롯한 교회를 중심한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을 먼저 정한 후에 나머지 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손과 발을 주님께 드리려 할 때에도 세상 속에서 즐기다 정작 주일이나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피곤해서 또는 아파서 마음은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하여 불충하는 일이 없도록 늘 세상의 몽상태로 주의 일에 수종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물질로 주님께 드리라 할 때에도 그저 자기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일, 자기를 꾸미는 일, 나름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만 쓰지 않고 먼저 11조를 구별해 드리는 것은 기본이고 물질의 능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에 쓰일 것이 없는지를 살펴 먼저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나의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것들로 주님께 드릴 때 최고의 것, 최상의 것, 최선의 것으로 먼저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색하기도 말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도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현장 속에 경향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계 선교는 말할 것도 없고 신학교와 별들의 학교를 비롯한 경향의 희년 5대 목표를 위한 일 등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육신과 물질과 생명을 걸겠다는 그 마음까지 정말이지 주님께 온전한 헌신으로 충성해야 할 일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일은 교육자나 장로님이 하는 일로, 저 일은 재직들이 하는 일로, 그 모든 일은 어른들이 하는 일로 무시하고 떠넘긴다면 지금도 우리를 향해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이라는 말만 번드르한 그런 숨은 제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신행일체의 삶을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믿고 행함의 끝은 주를 향한 헌신으로 나타나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잘 믿고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 곧 나의 시간과 물질과 생명까지도 주님 기뻐하신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삶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은 주를 위해 쓰도록 허락하신 것인 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바로 지금 내가 헌신할 자임을 명심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소서라고 온전히 헌신함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는 헌신을 다짐하는 남전도 연합회 회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때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즉 자신에게 닥칠 위협과 손해 때문에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르거나 믿지 못하는 숨은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보고 더불어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때서는 당당하게 그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장래를 위해 즉 주님을 위해 최고와 최선의 것으로 헌신하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임으로 참된 제자의 길로 방향을 바꾸어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제자입니까? 마침 내일이 스승의 날인데 주님 앞에 어떤 제자의 모습으로 여러분은 나아갈 것입니까? 어쩌면 아직까지도 주님 잡히시던 날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이 도망치고 있는 제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온갖 두려움의 위협 앞에 숨은 제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도마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져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고 의심하는 제자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제자의 모습이든 저와 여러분이 주님 보시기에 참 제자가 아니라면 다시 한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참된 제자의 길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나 숨은 제자로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 길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보다 참된 제자로 발돋움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더욱 유리한 위치에 있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슬픔과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분적으로 보고 은혜를 깨닫고 숨은 제자에서 참된 제자의 길로 나아갔다면 저와 여러분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이미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그리고 그 섭리를 알고 믿고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더불어 예수님이 하육강세부터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며 재림하시는 그 모든 구속 역사를 알고 믿고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또한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면류관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품고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경향 공동체 안에서 예수와 함께 지어져가는 축복 가운데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그들보다 더 확실한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그로 말미암는 더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는 그 발걸음이 더욱 힘있고 가벼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루속히 구세주 예수님을 믿노라며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어디서나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참된 제자의 길로 들어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시라도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당장 주를 위해 가장 최고와 최선의 것을 드리는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사는 참된 제자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경향의 모든 성도들은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전도 연합회 회원 모두는 언제나 어떠한 상황이나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진실되고 담대한 신앙 고백과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흥왕케 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주님과 함께 힘있게 걸어가는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6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3부 예배 중에는 4주 동안의 교육과 유아 세례 시치문답을 통과한 성도들의 자녀 13명의 아기들이 부모의 서약에 따라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3부 예배 중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신앙생활 면에서 타의 모범을 보인 23명의 모범 어린이에게 시상을 하였습니다. 27번째를 맞이한 여전도의 봉사의 모임이 지난 목요일 교회 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된 봉사의 모임은 각 여전도에서 준비한 의류 및 재활용품, 손수 가공한 식료품과 먹거리, 온갖 생활 필수품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봉사의 모임을 통하여 71개 여전도회가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경향인의 동맹을 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봉사의 모임 수익금은 제네바 신학대학원 장학금으로 사용되겠습니다. 2017년도 남자 구역장 세미나가 지난 토요일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감악산에서 60여 명의 구역장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의 권면과 기도 후 출발한 남자 구역장들은 감악산 등반을 통해 구역장 간의 단합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준비된 식사를 나누며 풍성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주 수요 밤 예배는 제13에서 15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이성환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루디아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모세대학 봄소풍이 금주 목요일 벽초지 문화수목원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 30분 교회 운동장에서 하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겠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성은 초등 1부 교사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사진 촬영 이벤트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강서 성전과 정원에서 경향의 권속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좋은 영적인 추억을 간직하는 시간을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보 21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입니다. 화곡 7교구 강병희 장로, 고영인 권사님의 일남, 신랑 강윤성 군과 한동식 목사, 신인숙 사모님의 삼녀, 신부 한미마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시 제2성전에서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단적으로 지키는 총회 선교주일입니다.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며 특별 헌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집사회 권사회 원래회, 경향 비전기도회, 우성배 쟁탈 교구 친선 풋살리그, 별들의 학교 후원회 원래회가 있으며 밤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총동문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서울 남로회 주일학교 그림 그리기 글짓기 대회가 금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 제3성전에서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559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남전도회 연합회 헌신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종 위험을 드는 가운데 우리 고등일부의 SFC 유채림 운동원이 저금통으로 보리떡 한 건 드렸습니다. 아주 예쁜 저금통인데 이거 자체 제작을 했나요? 어쨌든 저금통은 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하고 또 계속 적으면서 또 하겠다는 뜻이죠. 저금통 돌려달라는 말은. 감사합니다. 유치일부의 김하람 어린이 역시 저금통으로 특별 헌금 받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총회 선교주일로 지키는데 우리 여러분 특별히 꼭 기억하시고 총회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1년에 한 번 하는 특별 헌금에 또 평소에 늘 그렇게 하시지만은 올해 좀 더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 우리 상반기에 약간 그 크진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 선교비 그 재정에 조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선교지를 통해서라도 우리 경향의 성들이 좀 다시 한번 힘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받는 생활비는 그 현지 사정에 맞게 조금씩 이렇게 이제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게 뭐 기초 생활비 간신히 채우는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만 감당하기도 우리가 참 벅차긴 하지만 그러나 최소한 또 그만큼은 우리 부족함없이 항상 보내드려야 되는데 우리 참 그런 일을 기쁘게 감당할 사람이 사실 경향교회 교인들밖에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정성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그런 주일을 주님께 특별히 어버이주일로 구별해 주셔서 우리 육신의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또 그런 부모를 잘 모시고 그 신앙을 유업으로 이어감으로써 자손이 더 잘 되는 복을 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이 밤에도 우리 남전대 연합회 헌신 예배로 함께 드리면서 성일의 은혜와 기쁨을 아침부터 밤까지 충만하게 누리게 하심을 더욱 감사하며 우리 남전대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경향교회 믿음직한 신앙의 장부로서 천만인의 아비와 같은 이런 멋진 신앙 용사들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한 해가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밤에도 또 정성으로 주 앞에 드린 각종 예물 다 기쁘게 열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늘 온전한 십일조를 당연히 주님께 바치며 또 한 주일 예세 동안 살면서 6일 동안이나 살면서 감사의 제목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 신자로서 또한 당연히 이름을 기억하며 그런 우리 감사의 마음을 예물로 준비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 선한을 위해서 서운한 것 힘을 다해서 바치는 이런 모든 예물들이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경향의 성도들 육신의 물질적인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또 근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세우신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 남전도 회원들과 우리 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을 확인하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사실 급정이고 두려워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숨기는 그런 못난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만 바로 그런 약한 자라 할지라도 바로 예수 십자가 대속 은혜를 확실히 깨닫고 붙잡을 때는 이처럼 담대한 신앙 고백을 공적으로 늘 나타내며 또 온전한 헌신으로서 그 신앙을 신행 일체의 삶으로 나타내는 이런 진짜 신자가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또 오늘 증거해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경향의 성도가 특별히 우리 남전대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경향교 중심으로 예수님 앞에서 결코 더 이상 숨은 제자가 되지 아니하고 드러나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어떤 두려운 상황에서도 핍박당하는 현실 가운데서도 결코 겁내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세상 앞에 자랑하며 또한 그런 속에 있는 신앙을 자신의 최고와 전부를 기쁨으로 바치는 헌신을 통해 주님 원하시는 대로 바쳐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과 비로소 남전도의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